대로 된 거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목이 맨다. 원하는 세상 없어서 마요 세상 없어서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던 만큼 이별의 아픔은 크다. 할람을 모르겠어. 모르겠어. 누렸어. 갈수록 수척해지는 아버지를 두고 떠나려니 폴리 씨의 눈물이 마르질 않는다. 뒷마당에 가면 오셨으니까 나중에 저리네. 정말 생각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런 너무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딸을 위한 당부를 잊지 않는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사위는 장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알 것만 같다. 그래요. 잘 살게요.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또 볼 수 있을까? 70이 넘은 폴리 씨의 할머니가 우열한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만남. 폴리 걱정 마셔.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사니까. 폴리 걱정은 절대 하지 마셔. 걱정과 당부의 말이 오가는 동안 시간이 됐다. 내내 함께했던 마을 사람들의 배움을 받으며 돌아가는 길.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다.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아쉬움의 끈을 놓지 못한다. 다시 올게요. 니가 다시 올게요. 이제 정말 안녕. 함께했던 내내 보내주었던 순박한 웃음과 따뜻한 눈빛을 잊지 않을 것이다. 엄마, 안녕. 네. 아, 그 어머님 손을 놓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번에 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오셨잖아요. 그쵸? 예. 좋았던 일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다 좋았죠. 얼마나 안 되는데 헤어지는데 그래도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참 뭐 짧은 방문길이었지만은 오랫동안 그 감정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머님께서도 참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데요. 네. 어떤 생각 나시던가요? 그냥 허전지 그냥. 머리 감는다니까 물도 불때서 디워갖고 그거를 이렇게 한국처럼 가스레인지도 아니고 그런데 불때서 물 디워갖고 갖다 주시고 그냥 그런 게 모든 게 다 그냥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편분께서는 그래도 이번에 가서 뭐 부엌도 새로 만들어드리고 가스레인지도 사드리고 잘하셨어요. 예, 사위노릇 툭툭히 하셨네요. 아, 할머니. 할머님하고 장모님, 이모님 그 손을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손은 너무 헌하게 많이 일을 하셔갖고 내가 차마 그걸 보고 나서 자랑스럽더라고. 이걸 해드려야겠다. 아. 그런 마음으로 내가 딱 그랬죠. 보면. 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보고서 보면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대기하는 거는 또 방글라데시 말로 돈대밭? 돈노밭. 돈노밭. 그거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그대로.